일본이 자국 어민과 주변국의 반대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24일로 예정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이 자리한 우리 지역도 방류를 앞두고 집회 등 규탄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수산물과 해양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특히 방사능 관련 실시간 정보 공유와 유사시 긴급으로 방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2중, 3중의 확인과 점검 절차를 마련해 두었고 실제로 방류가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절차들이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 발표에도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노량진 수산시장 인근에서 오염수 방류 규탄 대회를 열고 연속 집회와 함께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또 국회 본청 앞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열고 24일 광화문에서 용산까지 행진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우리 무엇을 얻습니까? 무엇을 얻기에 대한민국 국민의 대변인이 아닌 일본의 대변인이 되어 이토록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는 것입니까? 방류 예고 시점부터 자체적으로 방사능 검사 횟수를 늘린 노량진 수산시장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대표 수산시장이라는 상징성으로 인해 시민들이 수산물을 기피하게 되면 그 타격도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에 방류 그 발표 계획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 휴대용 방사능 검사 기기로 저희가 원래는 한 주 3건 정도 했었는데 그거를 매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개개인이니까 뭐 저 하나된 그렇죠. 의견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예상보다 빠른 시점의 방류로 혼란이 불가피한 가운데 서울시는 방류 시점부터 모든 일본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일 표본 조사를 하고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최면입니다.